결국 신한 투자의 만행으로 셀트리온 주가는 2,000원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호흡기 내과 전문의께서 이렇게 좋은 글을 써주셨네요. 같이 한번 볼게요. 안녕하세요. 호흡기 내과 전문의입니다. 천은미 교수님 말씀대로 레키로나는 미라클, 기적의 약 맞습니다. 벌써 저희 병원에서 레키로나 처방 인원은 200명이 넘었습니다. 그 이후로 저희 병원에서는 단한 명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한 명의 중증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제 환자였고 그분도 무사히 퇴원하였고 얼마 전 외래에 내원하여 후유증 없이 잘 지내고 계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한동안 저희 병원 중환자실의 코로나 격리 병상은 텅 비어 있습니다. 저는 요새 레키로나를 맞고 퇴원 후 외래에 오시는 코로나 환자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환자분 셀트리온 치료제를 맞고 이렇게 합병증도 없이 금세 좋아진 겁니다. 진심으로 환자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할 때마다 저도 마음속으로 셀트리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셀트리온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거래량 없는 거 보이시죠?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4월달 CHMP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EMA에서 롤링 리뷰, 긴급 사용 승인이 정식으로 떨어지면 셀트리온은 유럽 전역으로 수출하지 않을까요? 즐거운 상상하며 금요일 오후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